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수용 운영객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의 뒷이야기를 우리 토마토 투자자문 운영력 세 분이서 편안하게 퇴근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토마토 투자자문 운영력 세 분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강경훈 운영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훈입니다. 네, 명경훈 운영력. 네, 안녕하십니까. 명훈 운영력입니다. 네. 예, 자, 5월 달 시장이 시작이 좀 됐습니다. 4월 달도 가깝게는 4월 달도 안 좋았고, 5월 달은 FOMC가 이제 주요 이슈였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좀 시장이 조금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듯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이제 어린이날 하루 쉬고 오늘 시장 간밤 이제 미시 시가 급락을 하면서 여전히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야 5월달 시장도 쉽진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가졌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시장을 뒤돌아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한 2% 정도 전후 코스닥 시장이 약간 좀 더 하락을 했고요. 크게 보면 시장 자체는 2월달 이후에 거의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2600포인트 초중반과 그 다음에 2700포인트 후반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이슈와 그 다음에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또 한 4개 정도 주제를 좀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좀 해야 되겠죠. 요즘 하여튼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우리 어린이날 쉬는 동안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편안하게 어린이날을 보냈는데 간밤에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스닥 시장이 무려 5% 가까이 급등 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견주한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고 있어요. 일단 하방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인데 이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4월달 이후부터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죠. 5월달 들어서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보니까 4월달에 나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보니까 4월달에 나스닥 시장이 13% 빠졌더라고요. 근데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빠졌고 코스피가 2% 빠졌고 코스닥 시장이 4% 빠졌으니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움직임이 전개 좀 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시장의 변동성이 큰 국면 쪽에서 일각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위기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엇갈리는 그렇던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 그렇던 투자 심리에 반영이 좀 몇몇에서 미증시라든가 국내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장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물어보면 좀 쉽지가 않죠. 야, 우리 강재훈 형님, 너무 편안하게 단답형인가요? 예? 단답형?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죠. 뭐 미정 씨 잠깐 우리 얘기해 볼까요? 예. 사실 이제 어린이날 휴일이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연준의 결과 나오고 나서 미정 씨 급등 나왔다가 어제 아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아시아 증시가 반대 그렇게 세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이제 어저께 국내시 열렸다면은 마찬가지로 국내시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증시가 급락한 부분을 오늘 반영을 했었다면은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더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증시 사실 진짜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증시 대비했을 때 원래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디커플링이 이어져 왔을 때도 미증시가 하락하면 더 많이 빠지고 미증시가 올라가면 덜 올라가는 증시가 계속 이어져 왔었던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4월 중순 이제 사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하단에서의 지지가 좀 강해진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 그게 사실 좀 뒷받침이 돼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빠졌다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2월 달에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 3월 달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실적이란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소 대응보다 좀 약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딱 놓고 볼 때도 미증시도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로 이제 성장주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주가 사실 미증시 하락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고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가 또 저가를 깨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이 저점 아니면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를 이제 받쳐주는 버팀목은 이제 경기민감 가치주 이쪽에서가 좀 받쳐주는 거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반대로 성장주,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이 비싸다는 성장주 쪽에서가 저점을 깨는 모습인데, 그나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도 이제 딱 중요 가격이 66,500원인데 딱 그 라인대를 지켜주면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버텼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제가 어스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스름이라는 게 이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가치주 쪽에서는 이제 새벽이 올 것이고 이제 성장 쪽에서는 이제 더 어두워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지금 공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부분은 실적 가치주를 중심으로 해서 2분기와 하반기를 보고 들어가기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작년 하반기까지 중심을 했었던 이 성장주들은 이제 옥석가리기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같이 공존한다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진호 원장님. 네. 이번 오늘 좀 얘기 좀 많이 하시죠. 예? 우리 명진호 원장 얘기 듣고 싶으신 분 많을 겁니다. 편안하게 얘기하시죠. 네, 네. 그 5월 달 이제 5월 초죠. 5월 6일이니까요. 예. 네. 5월 달이 1년으로 그냥 월만 딱 놓고 보면은 5월 달이 주식 사야 되는 달인가 아니면 주식 팔아야 되는 달인가 놓고 보면 팔아야 되는 달이죠. 예전으로 따지면 사야 되는 달이죠. 5월 달. 아, 과거로 따지면 5월 달이 고점 아니었나요? 시기적으로? 예, 5월. 강경영이? 예. 작년도 6월 초가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 지금. 아니, 이쪽에서 편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갑자기 저한테 오는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증시 경원에서는 네. 세린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그것도 앞전에 연초부터 해서 3월달, 4월달까지 그러니까 강세가 나왔을 때 세린메이고, 예전은 그랬고, 예전에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자체가 강세장으로 간다 했을 때는 강세 꾸준히 나올 때는 오히려 세린메이라고 해서 빠질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기도 하니까, 사실 저는 그, 세린메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한번 패고 가라 이런 용어는 별로 좀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고 그냥 예전부터 그냥 항상 나왔던 얘기 정도. 그래서 사실 시장 자체가 그러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도 아니고 매번 시장에서의 성격이라든지 흐름 자체가 다른데 굳이 5월 달에는 늘 샀다 팔았다 이건 별로 중요치 안 중요하지 않나. 아, 그 월로서의 딱 네, 5월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과거를 얘기해서 2020년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올해 네. 5월이 네, 그러니까 올해 5월 올해 팔아야 되는 달이냐, 네. 사야 되는 달이냐 네. 있어서 사야 되는 달이죠. 벌써 연초 이후에도 4개월 이상 주식이 지금 계속 빠졌고, 미국도 그렇지만 뭐 한국도 어떻든 빠졌고. 벌써 작년 8월 이제 대세 하락 시작하고도 벌써 몇 달이에요? 그럼 거의 한 11개월? 11개월 차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 또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요. 지수 자체도 뭐 3,000 거의 한 300대 거기서 현재 2,600 막 이렇게 많이 또 빠져 있고 하니까 거의 연초로 봐도 거의 한 4개월 이상, 그리고 작년 8월로 봐도 11개월 가까이 빠진 이 달은 분명 사야 되는 달입니다. 예, 2022년 5월 달은 사야 되는 달인데, 예, 이걸 지금 사야 되느냐, 예, 중순에 사야 되느냐, 하순에 사야 되느냐, 이걸 보면은 굳이 월 초에 지금 들이밀고 사야 될 이유가 있냐,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분명히 아마 5월 말일자, 5월 뭐 31일이 마지막 날일지 29일인지 달력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5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100% 주식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5월 달은 분명히 사기는 사야 되는 달이고, 오히려 그래야 또 6월달, 7월달, 8월달도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달인데, 이 5월 첫째 주인 현재의 시점이 사야 되는 달이냐 하면은 주로 저는 아직은 그렇게 얘기 드리죠. 예, 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 봤다가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 뭐 만약에 좀 더 주식 글로벌 있어서도 지수 한번 쭉 한 뭐 한 두어 주 미뤘다가 오더라도 그래도 뭐 그럼 더 저점에 더 지금도 싼데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반면에 또 한 5월 중순까지 보면은 딱 봐도 뭐 지수가 막 역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막 올라가고 지금 주식 미리 안 사놓으면은 야, 이 날아갈 종목들 올 이제 여름, 초여름, 여름에 대장주들이 그냥 벌써
예, 중순 가서 보면은 벌써 한 10% 20% 방방 떠갖고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뭐 그래도 현금 많이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이는데 예, 이번 달 한 중순 하순 넘어가면서 보면은 예, 주식 100% 오히려 강하게 사야 되는 그 시점들이 온다. 예, 그걸 기다린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기회가 온다는 쪽이네요, 쌤 형. 네. 뭐 지금보다 지수가 네. 더 빠지든 아니면 네. 지금보다 안 빠지든 그거보다 어떻든 현재는 아직은 그래도 현금 비중 많은 게 속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예, 한 중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올 여름에 이제 가장 주도해서 세게 갈 또 섹터 세게 갈 또 종목 이런 것들 예, 이제 뭐 그야말로 낙엽 죽기라기보다도 낙엽 죽기는 낙폭이 과대한 걸 낙엽 죽기잖아요. 근데 이 장성격이 낙엽 죽기로 크게 먹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뭐 작년도 뭐 올해 연중 흐름에 봐도 뭐 중장기 대세 사이클 자체가 무너지지 않은 채 오히려 바닥은 작년도 뭐 재작년도 쳐놓고선 딱 응축하고 이러고 이제 뿜을 종목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사야 될 시기는 한 중순 정도 넘어가면 이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저는 일단은 유기와 기회장 유기도 아닌 것 같고요. 뚜렷한 아주 또 기회라는 것 자체가 크게 수익을 낼 수는 그렇다 기회도 아닌 것 같고 올해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주가 자체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성장주들이 빠지고 있는 것 자체는 워낙 이제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높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알다시피 뭐 가치주 성격이니까 주가 쉽게 빠지진 않거든요. 하방은 탄탄하고 또 반면 또 상방으로 올라가기에는 성장성이 좀 제한적이니까. 위로 올라가기 제한적인.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장에 할 때 나스닥 시장이 근데 프로테이지로 4% 빠질 때 우리 시장은 오늘처럼 1% 빠질 거다. 반면에 나스닥 시장이 3% 올라갈 때 우리 시장도 1%밖에 못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쪽이거든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되기 때문에 큰 유익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로 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은 좋지만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또 윗방으로 크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또 현재 시장 자체가 위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위기라는 게 다시 한번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이 나왔던 게 1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시점이거든요. 그때 26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미 찍었고, 그 이후로 한 차례 또 위기가 왔잖아요. 1월 25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2600포인트 초반까지도 나왔었고, 또 3월 15일 날, 미국의 FMC 금리 인상 건 때문에 그때 한번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2640이잖아요. 40인데,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아직 탄탄하다는 거 자방이에요. 저점도 깨진 건 아니고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게 지금 나스닥 시장이 저점 깼잖아요. 계속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내려간다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나스닥 시장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24% 떨어지더라고요. 한 30% 정도 떨어지면 나스닥 시장으로 따지면 11,800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떨어지면 우리 코스피스는 2,600은 지지가 된다. 그래서 저점 깨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기는 올 것 같지 않다. 위기라는 자체는 한번 투매가 좀 나오면서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서 주식시장의 자체가 위기 다음에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기도 아니고 기회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지지부진한 국면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 그래서 오늘처럼 뭐 주가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 시장 5% 빠지니까 시장에서 일부 뭐 채팅창에서 뭐 주가 급락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펀드멘탈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어떤 펀드멘탈을 비교해 본다면 쉽게 하방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기는 현재로 봐서는 올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다시피 주가 빠질 때 역발상으로 사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역발상이라고 한다 주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성장주 가지고 역발상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 강경운용 얘기 네이버라든 카카오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은 성장주들은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 종목들 주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주가 많이 빠져서 기회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 사기보다는 탄탄한 종목들, 기업 실적이 떨어진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방이 열린다고 한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미증시 자체가 사실 미증시가 앞전에 급락이 세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급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 자리에서 살짝 깼습니다. 사실 저점을 뭐 크게 깼다 네.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딱 보게 되면은 미증시가 종가상에서의 저가가 4월 말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현재 어저께 종가가 마이너스 0.17% 18% 정도밖에 안 되니까 S&P는 지켰고 다우지수는 좀 더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미증시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금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온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ETF 관련된 상품이 워낙 많은데 ETF 쪽으로 자금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와야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텐데 아예 그게 없다는 얘기죠, 시장이. 그러면 시장에서는 결국 현재 돈이 몰려있고 계속해서 들어온 쪽은 여전히 똑같은 가치주 성격을 갖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지금 저는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지만 국내 증시는 완만한 U자형이 향후 2년, 3년 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가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이 앞서 한번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이제 박스권 하단을 깨면 어떡하나 뭐 어떻게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1월달 저점부터 지금 상단까지 해서 폭 자체가 5에서 6%밖에 안 되는 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이 사실 굉장히 두꺼운 박스권이 아니고 좁은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보고 우리가 좀 천천히 사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미 신고가를 넘어간 종목들이 나옵니다. 52주 신고가가 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유라든지 이런 쪽 이미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제 성향 자체가 워낙에 극과 극으로 나눠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부 시장을 볼 필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시장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시장에서의 색깔 자체를 우선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위로 가려면은 전체가 다 지금처럼 뭐 가치가 받친다, 성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해서는 시장 자체가 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타이밍이 어느 정도 딱 맞춰줘야 되고 확실하게 비중 자체가 지금 코스피 200을 보더라도 성장과 가치 거의 반반 정도 되거든요. 앞전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까지는 성장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았던 케이스였고 지금 반반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한쪽에 갖고 가는 흐름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거나 이래야지 시장 자체가 뭔가 그림이 좀 더 확실히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만 놓고 위기다 기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미증시도 가파른 급등이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 구조니까 결국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에서 먼저 선도주 역할로서 움직이는 쪽을 잘 포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일단은 현재 시장 자체가 주가가 지금 못 간 이유 자체 변동성 커진 이유 자체가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 인상기 쪽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렇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만 상대 피하면 된다고 봐요. 어차피 시장이 빠지면 다 같이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은 덜 빠지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피해주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성장주들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IPO 들어가기 전에도 사전 프리코스트라든가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종목들이 현재 지금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저점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던 부분들을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상기 시점에서 주의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뭐 다음 주 정도 좀 봐야 되겠죠? 좀 시장에 반만해야죠. 근데 사실 뭐 시장 예측도 뭐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 뭐 한국이라기보다도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이게 예를 들어 이번 주도 1000포인트 하루 탁 올려치고 다음 날 거의 1000포인트 또 빼고 이런 게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한두 번 그럴 때는 야 시장이 정말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엄청 재밌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이게 지금 벌써 뭐 작년 뭐 가을 연말 특히 요즘은 완전 이건 이 뭐랄까 정말 이게 코인판도 이루어지지 않겠네 싶을 정도로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면은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재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네 혼자 먹고 니들 맘대로 그냥 뭐 뭐라고 하죠? 그 보통 그럴 때 굉장히 빈정상했을 때 대중 투자자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빈정이 상할 거라고요. 그냥 너 혼자 다 해먹어라 그냥. 예를 들면 시장에 뭐 메이저나 큰 손들한테 그런 반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급등나기 역동적인 느낌보단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아 지루하다. 뺄 거면은 한 뺐다가 오든지 올릴 거면은 가든지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뭐 그 안에서 그냥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시점이라 항상 뭐 지루할 때쯤 되면 어떤 추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넘어가는 국면들인데 여기가 한 번 그래도 좀 대차게 우리나라 지수로 치면 뭐 2600포인트 뭐 미국으로 뭐 나스닥으로 치면 그 지금 한 13,000대인가요? 예. 뭐 그런 나이대 12,000대 한 중반 이런 나이는 한번 대차게 깨고선 뭔가 투매를 받고 그러면은 장세가 5월달 하순 또 6월 7월 굉장히 역동적일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갖고 몰려드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똑같은 2600이어도 1월달에 찍은 2600은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저가 매수하고 싶고 근데 여기서 한 세 달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싸다는 느낌도 별로 없는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한 두 주 가져갈지 아니면 계속 그렇듯이 지금 뭐 5월달 6월달도 계속 이런 뭐 좀 뭐 2600, 한 2800 박스권 두고 왔다 갔다 하든지 뭐 그건 조금 그래도 한 한두 주 정도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을 걸로는 저는 좀 보여지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금 보면 그 뭐 2월, 3월, 4월도 지수는 그냥 뭐 계속 갇혀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섹터, 우리나라 종목들 섹터로 본다면은 빠지는 종목들 계속 빠지지만 그 안에서도 뭐 예. 또 굉장히 뭐 국가 기관 산업 관련된 뭐 전기 가스 그런 게 강할 때도 있었고 또 뭐 선거한다고 또 뭐 건설 원전주가 또 엄청 강할 때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가치들은 많기 때문에 예, 적극적인 투자 올 상반기도 계속 해야 되는데 딱 여기 한 5월 중순 정도까지 고기까지는 그래도 현금 비중 좀 갖고선 구경하다가 이제 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실 그렇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언제 사면 좋을까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대부분의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주식이 다 채워져 그렇죠? 있고 현금 네. 있으신 분은 사실 그게 많지 않으실 텐데. 근데 이제 약간은 우리가 항상 증시 격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증시 격언을 보게 되면 사실 공포에 질렸을 때 그때 사고. 그러니까 대중과 역으로 움직이라는 얘기 늘 하잖아요. 작년 1월 달 지수가 뭐 3,200 가고 3,300 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 중심 급등했었을 때 그때 시장에서 삼성전자 과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욕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정답이었는데 지금 이제 미증시가 사실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버크사 해서웨이죠.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포에 더 힘들어서 던질 때 그 물량을 계속해서 주식으로 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한편은 이런 거죠. 워렌 버핏의 우리 투자 성향을 보면 크게 빠지거나 위기다 했을 때 사실 사는데 투자하는 기간 자체가 최소 6개월, 1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더 빠지면 얼마 더 빠질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게 맞는 건데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6개월, 1년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매일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한 주 한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을 지금 자꾸 보려고 하는데 가격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6개월 뒤는 좋을까? 1년 뒤는 좋을까? 사실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도 대부분이 6개월 향후, 1년 향후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시장에서 하단이 견고하다면 조금 긴 옷 갖고 사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막 쪼개가지고 이번 주 사야 돼, 다음 주 사야 돼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그게 사실 좀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게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위기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라는 것 자체가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공포의 주식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했다시피.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단계 빠지는 시점이 나온다 한다면 그게 공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공포는 없으러 온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근한 장세다. 예, 그런 쪽에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좀 빠진다 그러면 앞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가치가 워낙 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스닥 성장주들은 뭐 저도 뭐 비싼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악재가 노출돼서 공포로 분위기가 나온다 한다면 절대적으로 거기다 주식을 대고 팔아서는 안 된다. 가치의 관점에서 기다리면 된다. 과거에 워런 버핏이 금융위기 때 아마 은행주를 사가지고 30% 40%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지금은 10배 이상 올랐어요. 예, 이게 그만 그렇다는 거죠. 길게 보면. 예,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자, 매매 관점이죠. 버핏은 근데 투자라기보다도 그냥 아돌 치는 거죠. 그 당시 금융위기의 한복판일 때 CT였나요? 네, CT. 사실 워런 버핏이 그때 돈 안 밀어줬으면 부도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결판을 내린 거죠. 나한테 내가 이제 이만큼 투입하면 니네가 사는데 대신에 콜옵션을 왕창 줘라. 그럼 내가 이거 너희들 살려주고선 계속 뭐 투자하면 되니까 워낙 싸게 사는 거니까 주식도 아니고 콜옵션을 사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거의 그게 다 닫았을 때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 지분을 왕창 싸게 사니까 사실 뭐 완전히 그냥 뭐 20년 30년 대세 하락장이 아니고는 수익 안 나기도 어렵고 대박 안 나기도 어려운 거죠. 그게 이게 참 이게 돈의 힘이자 예, 그렇죠. 그게 돈의 힘이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대마불사란 말이 나왔던 거고 네. 그 미 정부에서도 결국 미 은행들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걸 여러 가지 맞물렸겠죠.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어떻다 저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잘한다는 거는 이 시장에서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예. 네, 근데 특히 버핏에 대해서 우리 가장 그 우리나라 번역서들이 엉뚱하게 막 해놓는 게 예? 좋은 종목, 흔히 얘기하는 가는 종목, 대장주, 잘 가는 거기서 그런 종목을 사서 오래 갖고 가는 게 워런 버핏 투자라고 거짓말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극에서 사는 거예요. 극. 예. 극과 극. 어떤 대세 사이클에 있어서 이 기업에 있어서 극단적인 저평가에 극단적인 공포심리에 극단적으로 싼 시점에 사서 쭉 오래 갖고 가야지. 그건데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을 오인해서 하는 방법이 주로 뭐예요? 극단적으로 비싼 시점에. 그렇죠? 벌써 막 예? 1년, 1년 반에서 주가가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막 그런 종목들만 아 이게 최고의 가장 우량한 종목이라니까 이걸 지금 고점에 사갖고 계속 5년, 10년 끌고 가면 좋은 건가 보다. 5년, 10년이 아니고 6개월, 1년도 안 돼갖고 반토막, 3분의 1토막 막 나잖아요. 한국 주식뿐만 아니고 미국의 성장주, 대표주라는 종목들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앞으로 5월달 이제 중순, 중하순 여기서도 주식을 살 때 네. 무엇을 사야 될까? 극단적으로 가치도 저평가고 극단적으로 심리도 저평가인데 터닝포인트, 올 여름과 가을에 있어서 그 기업이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3년, 4년, 5년 동안에도 침체돼 있었어도 그게 크게 올라갈 동기가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죠. 그게 워런 버핏이 사는 종목이고 네. 그럼 뭐 예. 네. 몇 년이 아니어도 수익도 또 크게 나고 그런 네. 면들이 되죠. 일단 첫 번째 주제가 너무 오래 간 것 같은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게 앞서 얘기했다 우리 워런 버핏 얘기 많이 하는데 워런 버핏은 공포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주가 빠질 때는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야 되는 쪽이고 공포에 워런 버핏 우려해야 되는 쪽에. 아니 근데 그게 쪽에. 어디냐고요. 그게 예를 들어 2600이 갑자기 팍 깨졌어. 그럼 이제 그 공포라는 게 2500인가 2450인가 아니 만약에 그 딱 공포스러운 예. 분위기라는 자체는 예. 코스피가 제 개인적으로 예. 80포인트 100포인트 빠지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2640인데 2550, 60이라든가 예. 그렇게까지 빠져서는 저는 안 빠진다 보고 있는 쪽인데 만약에 그게 나온다 한다면 거기다 대고 팔아서는 안 된다.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항상 그 시점이 바닥이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근데 그것도 그 종목 시장이 안 빠진다는 네. 이유 자체가 네. 우리 투자가들 제가 펀드멘탈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올해 상장 회사들의 단기 순이익 178조 원입니다. 작년도 160조 원 이익 났어요. 예.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자산 가치하고 지금하고 2년 차이에 상장에서 자산이 300조 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300조 원이 늘어났다는 자체는 그만큼 가치가 하방이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시청자들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 우리나라 시장이 2200, 2300에서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방이 지지가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 빠지면 거기다 대고 팔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종목 나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던져야 될 종목이 있네요. 앞서 얘기했던 종목은 예, 적극적으로 더 사야 되는 종목. 가치주성 성격, 예. 성장주라고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라는 종목들. 공포를 느끼시는 그렇죠. 이 체감이 사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인 게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스럽고요. 왜냐면 저점이 어디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금리 인상 시점에서 피해야 되는 종목과 가져가야 되는 종목을 제가 주제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하여튼 그거 빠졌어요. 예. 자 그럼 그 주제로 계속하죠. 예. 시간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첫 번째 주제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끌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좀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번 주에 이제 국내적으로 이슈 자체가 마스크 없는 야외에서 그런 지정이 좀 되면서 어제 이제 어린이날을 좀 보냈어요. 우리 저쪽에 어린이 없으시죠?
예, 네, 저도 다 어제 저는 이제 잠깐 가족 행사가 있어 밖에 나갔는데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어린이 있죠. 예. 네. 아, 명진이 옛날요? 예. 어린이나 사람도 많고 또 야구장에 보니까 어제 뭐 일부 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만원 관중이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5월 달에 야외 마스크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부진했어요. 거의 보니까 제가 봤더니 거의 올라간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항공지만 오늘 이제 대한항공 시장이 좋게 나와서 대한항공만 올랐고 아시아나항공 2% 빠졌고 제주항공 5% 빠졌고 보니까 하나투 모두도 4%에서 6% 빠졌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라든가 GKL 같은 게 6% 빠졌더라고요. 이달만. 예,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에 오늘 친저가 나왔어요. 예,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지난달에 많이 올라왔지만 예, 8% 빠진 것 같고 코스맥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부진한데 예, 시장이 안 좋아서 재료가 반영이 안 된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어떤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좀 어떻게 살아날까요? 예, 네. 마스크 이번 네. 주 리오프닝의 네. 저 중심 저 네, 이슈는 노마스크죠. 그렇죠. 네. 야외 노마스크. 그렇죠. 네. 마스크 야외에서 벗고 다니세요? 어제 저도 밖에 나와서 잠깐 벗었는데 좀 이상하게 어제 네. 한번 네. 합정역 사거리에서 네. 이렇게 세봤어요. 그 네. 마스크를 안 벗은 분이 벗고 다니는 분이 몇 분이나 했는데 진짜 합정역 사거리에 한 6시 때 뭐 7시 때 이러면은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뭐 한 10분 5분 동안에도 한 몇백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세 분 봤습니다. 세 분. 마스크를 안 쓴 분을 아. 남성분 한 분, 여성분 두 분. 그 많은 수백 명 중에. 예. 아, 저도 어제 예. 저 야외 쪽에 산 속에 있었는데도 안 예. 벗고 있는데 좀 이상하긴 이상하더라고요. 아, 어제 아니요. 그저께구나. 네, 저, 예. 예. 어제 좀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밖에 네. 있었었는데. 예. 예. 하여튼 근데 이런 또 로마스크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죠? 제 생각엔 그래요. 예. 리오프닝 주가 예를 들어 지금 뭐 5월 첫째 주 이런 시점에 오히려 좀 인기 있고 가고 5월 상반기에 좋으려면은 이게 이 이슈들 지금 노마스크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푼 이슈를 어떻든 구정권에서 했잖아요. 현재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제 5월 10일인가요? 10일? 예. 이제 기존 정부고 네. 앞으로 이제 윤석열 또 당선자 정부는 새 정부인데 항상 이 주식시장은 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냐, 새 정부에서 뭐 하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미 단기적으로 깔 거를 예,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대부분 단기적으로 이제 또 풀 것들을 다 풀어놓으니까 이제 이게 5월 다음 주만 가면 이제 신정부 정책 테마, 신정부 무슨 이슈 했고 그 뉴스에 그걸 이제 테마들을 붙여야 되는데 붙일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리오프닝 뭐 관련 주들 오히려 이번 달 중하순까지도 계속 좀 침체 국면 나오지 않을까. 예, 다음 주는 오히려 또 뭐 신정부 뭐 정책 수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오히려 강한 느낌을 주겠죠. 예. 그 요인이 저는 좀 크다고 봐요. 예. 우리 경기는 저 리오프닝 자체가 앞전부터 선배가 많이 했던 것도 있지만 그렇죠. 4월달에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핵심은 지금 현재 앞으로의 소비를 볼 때 소비가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출은 계속해서 축소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경계를 하는 부분이 결국 물가지수가 올라간 만큼 소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가지수가 지금 5%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지수는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체감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게 체감이 어려운데, 정말 달라요. 예, 요즘은 체감적으로 느껴져요. 막 일주일 이틀 사이에 뭐 무슨 값 그냥 막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을 때 예. 앞전까지 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예. 7,000원짜리 이상부터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은 최소가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소주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 다르다. 5,000원 맞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근데 게 근데 다 5,000원이야 거의. 네, 이제 거의 다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밖에 나와서 소비를 하려고 해도 느껴지는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 네. 소비를 위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옷을 사는 것도 좀 덜 사게 되고 어디 가서 더 쓸 것도 좀 덜 쓰게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 무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란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높고 근데 우리 사실 물가 올라간 것만큼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본다면 소비가 활성화되기가 쉽진 않다. 더군다나 증시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쪽이 계속해서 화랑이고 계속해서 이익을 뽑아주고 있으면 사람들은 주식에서 돈 벌고 있으니까 이만큼 써도 돼 이런 식으로 쓰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심리 자체가 그렇게 확 풀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 기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확 올라오기 전, 뭐 갑자기 뭐 우리 느껴질 정도로 증시에서 모멘텀 세게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계속 뭐 3월 달부터 리오픈 관련 종목들은 제가 정말 끝났다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미 나올 만한 내용들은 다 나왔어요. 아, 다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4월 달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이나 종목들 주가 반영이 좀 됐고 그나마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뒤따라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지금 부진한 종목들 같은 경우 4월 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도 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GK를 좀 카지노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고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관련 종목도 지금 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부킹홀딩스인가요? 유일하게 그 나스닥 시장인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3% 정도. 그 종목이 대표적으로 리오픈 관련 종목인데 한데 부킹 쪽이니까. 근데 실적이 그들 회사 봤더니 작년도 이익 났고 올해도 이익 났고 적자가 안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여행주들은 작년도 거의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게 자본 잠식까지 갈 정도로 실적 자체가 수직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올해도 흑자 안 나고 내년도 가도 흑자 날까 말까 하거든요. 이런 것들 결국 무슨 말이냐. 이게 앞으로 리오픈 관련 종목들 이슈 가지고는 움직이기 어렵다. 이미 주말의 내용을 보니까 뭐 제주도에 주말 연휴 동안에 관광객이 20만 명이 몰렸다.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 양양공항이라든가 제주공항에 무비자 입국을 외국인한테 허용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결국 이제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리오픈 관련 종목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실적 따라가는데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게 안 따라가거든요. 이게 차별하다. 그나마 대한항공 실적 따라주니까 유지가 좀 되는 쪽인데 그래서 리오픈 관련된 종목들 카지노라든가 여행주 중에서 모두투어 하나투어라든가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 종목들은 워낙 이제부터는 밸류 실적이 문제다. 근데 실적이 현재로 봐서는 당장 따라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끝났다. 저는 4월 달에 고점 찍었다.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적이 최근에 좋아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건 아니잖아요. 그 이슈가 있었으니까 올랐던 거거든요. 이슈가 끝났다는 거죠. 제로 노출이 끝났다. 주식은 이제 선행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앞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노마스크 이후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따라줘야 되는데 전망치로 봐서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시장 자체가 이제 가더라도 실적 장세에 접어드는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히 한두 종목 중에서 약간 사장품이라든가 한두 종목 중에서는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 종목 중에서 리오픈 관련 종목 한두 종목 쪽은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근에 4월 말 정도 정리해서 5월 달에 이미 노마스크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제로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반면에 저는 예컨대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 그 이번 실적 시즌에 좀 봐야 될 것 자체가 약간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실적 엄청 좋게 나왔어요. 대표적인 종목도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가 올라 별로 올리지 않았어요. 이 종목도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잖아요. 왜냐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해야 청량음료 자체가 많이 소비가 될 건데 그게 안 된 국면 쪽에서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매출액도 작년도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70~80%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앞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 생각했었는데 약간 좋게 나와서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밸류션의 문제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이 나타나면 몰라도 기존에 알려졌던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리오픈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고점이 올라가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 쉽지 않다. 저는 그래도 나중에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은 그런데 예,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또 하반기에는 또 시장이라든지 이쪽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말한 리오픈 관련해서는 2분기 정도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어느 정도 메리트는 떨어진다. 전 요 정도. 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리오프닝 뭐 다 움직이진 않아도 리오프닝 또 순환매 또 나오죠. 이게 지금 시장 구조 지난달 이번 달 계속 보면은 뭐 저는 뭐 리바기 순환 계속 저 얘기 드리는데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 중반 후반 이번 주 초가 바이오가 또 강했죠. 뭐 윤석열 뭐 신정부 어디죠? 그 인수위 예. 인수위에서 무슨 또 뭐 바이오 산업을 뭐 한다고 해갖고 시장이 약한데 또 바이오가 막 뭐 이렇게 막 강했던 그런 순환매가
요즘 짧아요. 왜 짧으면 장이 안 좋으니까 짧지. 장이 길어야 이게 길지. 예. 그래서 바이오가 반짝 또 올라가니까 또 이제 그 직전까지 이제 강했던 게 리오프닝들이 또 강했었잖아요. 4월 이제 또 뭐 하순. 그게 이제 강하다가 바이오가 반짝 떠버리니까 리오프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바이오가 또 이번 주 중반 넘으면서 또 약해지는 게 왜 약해져요? 국가 기관 산업이 이제 치고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가스, 뭐 또 전력, 뭐 또 원전, 뭐 건설도 요즘 탄탄하고 이런 식으로 기관 산업이 치고 올라오니까 또 이제 바이오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요구조가 나오는 게 아직은 장세가 약하니까 예. 수급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 갖고 여기 들어갔다가 요거 올라오면 이제 또 저거 올라가면 이거 팔아갖고 일로 가고 이런 수급 구조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리오프닝도 뭐 또 한 이번 달 중하순 거기 가면은 그 시점 또 이제 자리를 누가 뭐 카지노가 잘 잡든 화장품이 잘 잡든 그럼 그 종목들이 또 3, 4일 또 강한 또 순환매 계속 뭐 그런 장세로 봅니다. 현재 아직 시점들은. 예. 예. 일단 하여튼 뭐 그 아직도 리오픈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약간 주춤거릴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약간 뭐 순환매성 흐름도 충분히 저도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예. 하여튼 시장이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될지. 아, 예. 예. 결국 박스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결국에 네. 박스니까 사실 화장품도 네. 여기서 위로 업사이드 하나 더 넘어가려면 박스를 뚫어줘야 되는데 네. 화장품도 아무리 퍼시픽 보면 박스 맞고 떨어졌다가 중간에 열어 내렸다가 한번 실적 발표하거나 뭐 또 한번 튀었다가 다시 또 지지 받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박스에서 노는 종목군들은 계속 박스에서 노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LG 생활건강이 오늘 신저가 나왔거든요, 대장주가. 그러면 아무리 퍼시픽도 이제 물론 실적 좋게 나왔지만 이제 밸류가 LG 생활건강에서 훨씬 높은 수준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래서 리오픈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더 옥석이 가려질 거다 개인적으로 다 같이 안 된다는 게 근데 그들 관련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열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밖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엔 분석으로 보면 그 미증시에서도 재밌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증시에서 같은 빅테크라고 얘기했던 쪽들 중에서 가장 하락이 센 쪽이 우리가 코로나 수혜주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예. 이제 화장품에서 가장 큰 쪽 두 군데를 얘기하면은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인데 LG 생활건강이 사실 우리 손세정제부터 해가지고 생활용품 이쪽에 굉장히 비중이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LG 생활건강의 실적이 좀 더 단단하게 나왔던 것이 뭐 비누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매출이 좀 좋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는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결국은 앞전에 코로나 시대 때 수혜를 받던 쪽은 더 떨어진다? 아마 이렇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뭐 비누라든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LG 생활건강보다는 이제 세정제 이쪽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장품이 조금만 올라와도 실적이 좀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노마스크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코로나 국민에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으로 게임주 같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우선 실적도 문제고. 그러니 실적도 문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강한 리오픈 관련 종목들 또 섹터 종목은 뭐가 있나요? 실적이요? 아니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네.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저는 진짜 상사 주식을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상사 주식 지금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LX인터? LX인터내셔널, 예.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그 현대 코퍼레이션 종목 등을 다 신고가입니다. 예,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패키지 기판 관련 종목들이 어제 차익성 매도물량이 좀 빠지고 있는 쪽이지만 요즘 신종이나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심텍 대덕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고점 나왔다가 거의 신고가 근처죠. 고점에서 약간 이제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떨어지는 상태지만 그들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실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이다. 지금 시장에서 숫자로 워낙에 많이 따지니까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온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고 실적 대신에 실적이 기대치보다 안 좋으면 여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제가 이제 대형주 중심을 하다 보니까 실적 체크를 저는 늘 잘한 편인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중간 한두 개씩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무리 밸류가 싸고 어쩐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한번 세게 굉장히 뺀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게임주가 아까 얘기 나오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사실은 이번에 펄 어비스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이제 모바일 검은 사막이 이제 진출한다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매출 10위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검은 사막이라는 그 모바일 게임 자체가 국내에서도 이제 유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정말 재밌는 게임이다. 그래픽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기대는 엄청 높았는데 이게 딱 시작했는데 최고가 33위까지인가 올라가고 지난주 딱 주말 지나고 나서 100위 밑으로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의 판호를 발급받아서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 진출하면은 대박 날 거다라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깨진 거죠. 그동안 중국에서 판호 발급 안 하고 국내 게임사들이 진출 못한 동안에 중국 자체적인 게임사들의 역량이라는 것들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근데 우리는 앞전에 중국에만 진출하면 대박이다라는 이 기대치가 높았던 것들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여조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작년에 특히 이제 우리가 NFT 기반의 암호화폐가 대박이 날 것이다. 사실 그 생각으로 게임주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아니라 심한 경우는 4분의 1토막까지 났으니까. 네, 그렇죠. 이메이드가 지금 7만 원대니까 반토막 네. 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자체가 게임주들도 실적이에요. 결국 실적이야. 네,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 자체가 아까 리오픈도 얘기했지만은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 믿을 것은 저는 실적밖에 없다고 봐요. 특히 실적 장세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장이 지금 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시장을 약간 이제 불확실하게 보는 부분 자체가 지금 일각에서 내일 모레 9일날인가요? 러시아 전승 기념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잊혀져 가고 있는 쪽인데 그 시점 전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간에 또 뭐 변화가 나오지 않겠는가.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뭐 장난을 칠 거란 그래도 전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교황인가요? 교황이 헝가리 총리와의 전화 내용을 본다 한다면 9일 전후여가지고 전승 기념 전후여가지고 전쟁을 마무리 지을 거다 철수할 거다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봐요. 어떻게 진행이 좀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디 쪽에 비중을 좀 둬야 될까요? 우리 명진홍 형님. 어느 쪽에? 네. 제가 쪽집게 도산가 그렇게 알아요. 얘와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관련 쪽에 네. 이제 네. 요즘 전쟁관련 테마주도 있을 거고 또 러시아와 여러 가지 경제 제재와 관련해가지고 가스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곡물 관련 종목들도 요즘 이번 주도 특징 자체가 관련 종목들 다 반토막 났어요. 공무종 관련 종목들. 예, 관련도 종목들 이미지가 뭐 그런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쪽인데 관련도 갖고 계신 분들 이에 따라 가지고 약간 주가에 더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재미없어요. 아,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육주론. 육주론? 예. 육주이론. 그때 3월 말에 여기 저 어디야 한창 그때 3월 말에 맨날 우크라이나 이슈 뭐 러시아 이슈 하고선 그걸로 증시 급등락 나올 때 마켓 뒷담화에서 운영 이게 앞으로 6주 동안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뭐 미국 지수 오르고 내리는데 하나도 영향도 안 주고 수면 밑으로 쑥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수면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6주 차가 되는 네. 5월 10일 경이 되면은 갑자기 급등락의 요인으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다시 부활합니다 했던 게 3월 말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으니까 여러분 또 똑같은 얘기 또 드리고 하면 예. 뭐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보통 급등락인데 예. 급등락인데 방향은 아니 그걸 명령이 시장을 경고만 얘기해 준 거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생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한 5월 10일 전후로 해갖고 다시 부각이 된다는 건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부각이 된다 쪽으로 그 주식에 대한 그 분석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걸 뭐 CIA에 뭐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저 어디야 푸틴 뭐 저 예? 총리인가요 누구예요 그분이랑 한라인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이럴 걸로 이런 근거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죠. 제가 명절 의원한테 물어본 이유 자체가 예. 2주 3주 전에 5월 10일을 딱 찍어서 그때 주가가 그 3월 마지막 주에도 예,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예. 나는 그때는 5월 10일 얘기하게 되면 예. 새 정부 출범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얘기도 했었어. 3월 말에. 그것밖에 없는데 왜 5월 10일을 딱 찍어서 시장을 그때 변곡점이다 안 좋다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6주.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딱 보니까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고 또 시장에서 앞서겠다시피 예. 전승 기념을 전후해가지고 러시아가 예.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앞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쪽과 유럽 쪽에서는 거의 좀 안 좋은 쪽 전면전 얘기 나오고 있는 쪽이고
프란시스코 교황의 전한 바에 의하면 헝가리 총리와 전화 통화의 내용에 의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마무리 질 거다. 그런 또 좋은 소식도 있는 엇갈리는 전망 기사가 외신에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명정용역이 생각 어떤지 안 물어본 겁니다. 저는 알 것 같았습니까? 저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난 그런 아 그때 명정용역 그걸 염두에 두고 예. 5월 10일을 딱 찍어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예. 너 코멘트 알겠습니다. 아 코멘트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코멘트 주가 빠진다고 했다. 자체는 안 좋은 쪽으로 일단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얘기한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자, 이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5월 10일은 이제 신정부 출범일입니다. 출범일인데, 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련 정보들이 많이 이슈가 좀 됐어요. 대표적으로 원전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심 항공교통 관련 UAM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그 관련 종목들. 그건 신정부가 아니라. 그렇죠. 수소법. 그래, 그건 수소법 자체는 이미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던가 보고 있는 쪽인데, 그렇지만은 또 신정부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그 부동산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이슈들을, 예, 관련된 종목들. 예,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그 출범 이후에도 좀 효과를 좀 발휘할까요? 그 중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정책 테마주를 유리할까요? 짧게. 네. 네. 아, 오늘은 다들 나서서 얘기를 안 하시. 아 저기 예 이것도 정책도 그 보면은 이제 앞으로 뭐 한 6개월 동안 보면 사실 모든 섹터 다 나옵니다. 예, 어떤 정부도 예 뭐 특정 산업 뭐 아주 뭐 예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아예 딱 찍었죠 그때 그 뭐라고 4대강. 그린 에너지 아 그쵸 뭐 4대강도 있지만 뭐 그린 에너지 그래서 그게 막 그냥 그린 에너지 관련해 갖고 뭐 주변주에갖고 막 한 300종목 가까이까지 이제 막 확산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통 뭐 2000 지금 10년대 이후 보면은 뭐 결국 6개월 동안 안 나오는 섹터가 없어요. 예, 안 나오는 섹터는 없는데 그게 딱 이번 뭐 정부도 딱 이거다. 예, 무조건 우리 정부는 뭐 이걸로 간다 하는 것보다도 그 시점 시점 뭐 좀 짧게 짧게 순환매로 활용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당장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떻든 뭐 뉴스들이 주로 이제 뭐 새 정부는 뭐 어떤 정책을 할까 뭐 하여간 새 정부 얘기 계속 나올 건데 우리가 흔히 그냥 딱 떠오르는 거 가장 3월 8일 날 대선 전후 때 뭐 윤 후보 당선 관련 어떤 섹터로 이렇게 강했던 그 종목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뭐 건설 뭐 원전 뭐 그런 쪽들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턱하고 그냥 생각나는 거 그거 한번 좀 강했다가 또 뭐 월말 되면은 또 어떤 섹터들 또 새로 언급되면서 또 순환 나오다가 그런 식이지 딱 뭐 이명박 대통령 때 뭐 그린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냥 팍 잡아서 어떤 섹터를 밀고 가지는 않을 걸로 본다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초창기에 보면은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어느 공장에 방문했다, 어느 무슨 뭐 회의 무슨 뭐 엑스포란 이런데 참가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쪽 관련 테마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뭐 방금 명종영이 얘기했었던 건설, 재건축이라든지 원전 이런 것들 이미 알려진 것들이고 그 외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많이 테마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 테마. 제가 테마 매매를 안 하니까. 네. 그래도 이슈 부동산 건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은 앞전에 총 110개의 뭐 새로운 정부의 뭐 방안들 네, 발표했는데 거기 내용 보면은 사실 중장기 플랜은 거의 비슷하고요. 탄소 중립을 하는데 그 과정을 뭐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뭐 원전을 이제 좀더 활용도 높이고 그다음에 전력이란 것들 뭐 정상화한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바이오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울타리 자체를 크게 넓혀놔가지고 그중에 잘된 거 있으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좋다 이걸 더 육성한다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강재훈 형이 신정부에 좀 바라는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있어요? 신정부요? 네. 저 사실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크게는 안 바라고 개인적인 소소하게 바라는 거는 큰 말 없이 운영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이제 정책 수혜주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원전보다는 일단 자율주행이라든가 저 UAM이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시작 따라주는 거니까 이쪽은 뭐 정책을 떠나서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신정부의 바라는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최근에 에디슨 EV 상장 알죠? 예, 이런 것들을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돈도 없는 회사가 36억을 못 만든 회사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것 그건 결국 작전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무자본 M&A. 그다음에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자체는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과 관련된 주요 종목들, 그 기술 특능의 상장 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좀 자제했어요. 예, 저는 그걸 좀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상장 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예, 명진홍 형님 혹시 있어요? 뭐 저는 연말에 우리 좀 귀찮게 하는 그 대주주 양도세. 그거는 2년 유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또 저 증권 거래세. 지난번 대선에 이대적었는데.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죠. 거 없애주면 좋은데 뭐 다 없애줄 수 있겠나요? 예. 예, 자 마켓 뒷담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시장이 조금 어려운 국면인데요. 하여튼 시장 자체가 거의 뭐 11개월 정도 조정 구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너무 시장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향후의 장세를 좀 대비를 좀 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마토 투자자 운영님들이 함께한 마켓 뒷담화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